우리나라 그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도 뭐 계속 그 자동차 주가가 안 좋다가 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견조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글로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올해 한 4, 5월달 정도의 글로벌 수요가 피크를 찍고선, 두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9월달이 굉장히 부진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나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이 9월달에 집중적으로 이슈가 몰리면서 가장 좀 암울한 시기를 보냈고, 그 영향이 이제는 주가에 크게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10월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주 좋지는 않아요. 내수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판매 감소가 나타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두 자릿수 판매 감소가 나타났는데, 9월 대비로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9월 달에 암울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10월 달 판매 데이터 발표한 이후에 11월 달 전망을 보면은 그래도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조금 이제 특근도 하면서 좀 개선이 될것 같다라는 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9월을 저점으로 해서 아직은 어렵지만 개선은 되고 있는 것 정도로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그 어떤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공급의 이슈인 거예요? 생산이 부족한 거는? 공급 이슈죠. 왜냐하면 수요는 지금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지 인기 모델들을 받을 수 있고요. 길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완성차업체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생산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기 수요, 다 조달하는 것만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수요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제일 이슈화 되는 거는 반도체이신 거야? 반도체 이슈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에너지 대란 때문에 뭐 제조업 경기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뭐 마그네슘 요즘 요소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게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좋아지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지역별로 생산 시설들이 뭐 뭉쳐있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공정별로 이제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데 우리나라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조달하는 거는 주로 어느 쪽에서 조달합니까? 현지 공장에서 많이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저희 수입하기도 하고요.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중국, 유럽, 미국 다 지금 각 지역에 차량 반도체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지역별로 플레이어들이 다 세분화돼 있어요. 파트너화돼 있기 때문에 현지 직접 조달 비중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게 조달이 좀 여의치 않고 그런 건가 보네요. 그죠? 그렇죠. 동남아 쪽이 타겟이 컸었죠, 최근에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나아질까요?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될것 같고요. 병목 현상이 풀리고 있다라는 게 조금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문제는 그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객사 정보를 그 반도체 제조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많이 의심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거를 사재기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완성차들도 그렇고 다른 제조사들도 갑자기 반도체가 부족을 하니까 이거를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1개월치, 2개월치를 가지고 있을 재고를 불필요하게 3, 4개월치, 뭐그 이상으로도 좀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그런 공포 심리가 또 병목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병목 현상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풀릴까요? 지금 다들 예상하는 걸로는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11월. 네, 11월부터 도요타에서 좀 프로젝션을 한걸 보면은 9월 달에 계획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10월 달에도 마이너스 40%일 것 같다. 11월 달은 계획 대비 마이너스 15%인데 전년 대비로는 11월 달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아, 그래요. 12월부터는 이젠
플러스로 증산을 하겠다. 그리고 네. 내년 1분기까지 올해 이제 손실 부분을 1분기 때 만회를 하겠다. 라는 게 계획이라서 뭐 그거를 좀 참고를 한다면은 네.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증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4분기 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3분기보다는 좋아질까요? 3분기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실적이 4분기가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금 시야를 길게 늘려서 보면 지난 3분기가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의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그래요? 수요적으로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완성차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은 사실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네, 실적이 사실 뭐 기대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았다. 하지만 절대 숫자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4분기는 그래도 분기 기준으로 올해 최대 실적이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부품사들이 사실 요즘은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렇죠. 부품사들이 네.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 4분기 때 개선은 되겠지만 아주 막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기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운송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부품사들은 완성차나 다르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전가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연말이나 아마 연초 정도가 되면은 가격 교섭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 인상 완성차 회사하고 네,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너희랑 정해진 가격에 납품을 했지만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올랐고 운송비도 올라서 수익이 안 좋았잖아요. 완성차들은 좋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좀 기다려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 거는 그래서 부품사도 좋아하는 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조금 열세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품사 중에서는 뭐 그래도 앞으로 좀 조금 짧게가 아니라 좀 뭐 길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사를 좋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네. 그리고 미래 전장 부품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네.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주 쪽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만도라는 네. 대표 전장 부품사가 네. 있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9.2조 원을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말까지 한다면은 뭐 훌쩍 이제 뛰어넘는 수주를 받게 될 것 같고요. 받은 수주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97% 정도가 이제 비현대 기아차 쪽 물량이고 글로벌 OEM들로부터 받은 거고 60% 정도가 이제 EV 관련된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들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만도가 사실은 그 전에도 글로벌 다각화된 부품사였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전장 부품사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어떤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나고 있는 회사가 만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뭐 하반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은 이런 수주 파워가 좋은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서 신규 고객사를 뚫을 수 있는 회사를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만도는 주요 제품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샤시 컨트롤즈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네. 조향 장치, 이제 스티어링 네. 휠 관련된 거랑 브레이크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아이템들 많이 하고요. 에이다스라고 해서 차량의 안전 시스템이죠. 능동형 안전 시스템 관련된 뭐 네.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모듈 단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다스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많은 건가요? 에이다스에서 고도화가 되면 이제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많은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되죠. 네. 그 만도라는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그 기업 분할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누는 걸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주회사는 한라홀딩스라고 하는 홀딩 컴퍼니가 네. 있고요. 만도라는 사업회사가 있는 거고 네. 만도가 이제는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만도
의 자율주행 사업부랑 네. 이제 전기차 사업부 요 두 가지로 네.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 법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법인이 이제는 자율주행 쪽을 담당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도는 그냥 있고 네. 만도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부가 물적 분할을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새로운 법인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네. 좀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 쪽을 보고 난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떼버리게 되니까 네.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상장을 하거나 네. 신규로 이제 엔티티를 떼게 되면은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기존에 이제는 아무래도 본업에서는 뭐 현대기아차 쪽 들어가는 물량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또 종속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떼내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고객사를 찾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보통 글로벌 업체들 보면은 캡티브한테 막 이렇게 얽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선 굉장히 다수의 고객사들을 상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국내 업체들의 문제점은 사실은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업체들에서 여기를 써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독립시켜서 그런 자기만의 아이템을 글로벌 OEM들을 상대로 공급하는 뭐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이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잘한 판단이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는 기존 주주들하고 어떤 새로운 주주들하고 좀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는 좀 회사에서 많이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LG화학이나 또 SK이노베이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만도가 미래 성장성 있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물적 분할시킨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남아있는 부분은 또 EV 관련된 네. 사업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도 사업부가 전기차 관련된 또 수주들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무시 못할 동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뗐는데 전기차 사업부만 남았다.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성장성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막 전기차가 막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이나 이익 구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또 이게 나쁜 건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남은 사업부가 뭐 이제는 내연기관차만 하는 거냐 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냐 들어보니까. 네.